다음 달에 인구 100만 명을 돌파를 앞둔 경기도 화성시가 기념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화성시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유스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재인 캐스터. 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동탄호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화성 100년 미래의 비전 선포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추운 날씨지만 화성시의 발전을 축하하러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다음 달부터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합니다. 지난 2001년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할 당시엔 인구 21만 명으로 시작했지만 22년 만에 100만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룬 건데요. 특히 2024년도 말까지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할 경우 전국 다섯 번째로 특례시 자격도 얻게 됩니다. 화성시는 100만 인구 돌파를 기념하고 시민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축제를 조성했는데요. 역사적인 발자취를 함께 되돌아보며 새로운 100년을 계획하는 미래 비전 선포식과 함께 다채로운 공연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달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오색빛의 분수와 어우러지는 루나쇼도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인데요. 빛 조형물 전시와 야관 경관길은 다음 달 1일까지 이곳 동탄호수공원에서 계속됩니다. 오늘 이 의미 있는 축제에 나오셔서 화성시의 아름다운 야경 감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탄호수공원에서 연합뉴스TV 신재인입니다.